두 학생 모두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을 접한 후 우리의 IT 기술을 배우고자 유학을 왔다는데요. 이처럼 한국이 문화를 넘어서 교육까지 해외에서 주목을 받는 건 한국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. 유학생들의 비율을 봐도 어학 중심이나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학은 석박사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. 15년도 비교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가 대학원생 석박사 과정이 40% 이상이 늘었습니다. 이런 부분들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의 이제 대학의 질도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10년 전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지만 최근엔 그 숫자가 역전됐습니다.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2016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.